알고 있으면 있어 보이는 지식을 빠르고 간단하게 알아보는 얕은 지식입니다. 여러분, 스모킹건이란 말 아시나요? 스모킹건이란 범죄 현장이나 사건 현장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일컬을 때 스모킹건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연기가 나는 총이라는 뜻인데요. 살해 현장에서 용의자의 총에서 연기가 나고 있다면 그건 결정적인 증거가 되겠죠. 네, 여기서 유래가 돼서 범죄 현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서 어떤 가설을 증명할 수 있는 명백한 과학적 증거가 나왔을 때 그 증거를 스모킹건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정확한 유래는 유명한 영국 추리소 작가 코넌 도일이 쓴 셜록 홈즈 시리즈 중에 하나인 글로리아 스쿨에서 스모킹 피스톨이라는 말이 처음 언급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일반적으로 쓰이게 된 것은 미국 리처드 닉슨 대통령 워터게이트 사건을 통해서입니다. 닉슨 대통령과 그의 비서실장이 사건을 은폐하려는 대화가 담긴 녹음 테이프가 결정적 증거를 하게 되면서 공화당 의원이 스모킹건 같다는 표현을 하였고, 닉슨 대통령의 탄핵 소추가 진행될 때 뉴욕타임즈 기자가 이 표현을 다시 언급하게 되면서부터 널리 쓰이게 됐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의 얕은 지식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